안녕하세요. 니트쉼트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아이템 들고 왔는데요. 여기 바로 코카 스페니얼, 아니면 그냥 강아지 키링입니다. 여기 샘플 코카들은 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투리 실 쓰셔도 되고요. 특히나 이런 공 같은 거 뜨실 때, 물론 이 공 뜨는 것도 영상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코카 몸통은 없고 머리만 지금 있는데, 이렇게 가방 같은 데다 요즘에 키링 다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도 제 손바닥보다는 조금 얼굴이 더 작은 상태고요. 이런 거 빗어주는 재미가 있는 그런 날라리 코카. 코카가 지랄견 중 하나이지 않았나요? 아무튼 색 배합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색을 여러 가지로 쓰실 수는 있으시겠는데, 우선 얘들 무슨 색 쓰는지 보여드리자면은, 데일리 코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11번과 161번, 이 아이는 107번과 11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들은 자투리 실들이라서 번호를 제가 안 써놨네요. 그러면 이제 준비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필수 준비물들만 꺼내봤는데요. 인형이 조금 부자재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준비물. 우선 여기 데일리 코튼 얼굴색이랑 귀색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우선 얘는 111번, 161번이고요. 공 이제 뜨고 싶으시다면 공 색깔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바늘은 코바늘, 보사용 코바늘 5호. 그다음에 돗바늘 6mm짜리, 저는 눈 두 개, 단추 눈이고요. 6mm입니다. 그 다음에 단수링 하나쯤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가위 필수고, 인형이니까 당연히 솜. 아, 당연히 이것보다 많아야 돼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적인 준비물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있으면 좋은 부자재들. 여기 코 스티치 놓을 검은색 실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이나 이제 코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색깔, 뭐 핑크색도 귀엽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핀 같은 거 이제 나중에 귀를 고정할 때 쓸 건데, 두 개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편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커, 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손으로 할 수는 없는 작업이고, 그냥 빗이어도 좋지만 이런 개빗 같은 거면은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수성펜, 물로 지워지는 펜이죠. 그 다음에 겸자 있으면은 솜 넣을 때 좋고, 또 바늘 안 빠질 때 쓰기 좋아요. 그 외에 이제 여기 키링 재료들인데, 얘나 이런 종류 하나씩 있으면, 하나 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고, 여기 오링 두 개는 꼭 있어야 되고요. 두 개 이상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링 반지 있으면 좋겠죠. 오링 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얼굴 뜰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 5호 바늘 갖고 와 주시고, 여기 이제 인형 같은 경우는 평면, 코바늘 인형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떠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줘가지고 봉제 인형 마냥 만드는 것보다는 애초에 원형으로 시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도 그런 식으로 뜰 건데, 하다 보면은 이제 초보이신 경우에는 인형이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선 시작해 볼게요. 우선 원형 링 만든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기 손가락이 있고 여기 실코리가 있다면, 이 실코리 어느 정도 좀 남겨 주셔야 되고요. 한 지금 5cm는 넘었는데, 넉넉하게 한 10cm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제 검지에 두 번 감을게요.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코바늘 실 잡는 모양 해주시고, 이 고리 한가운데를 잡아줘요. 실꼬리까지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여기 한가운데다가 넣습니다. 고리 풀리면 안 되고, 안 풀린 상태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빼서 기초코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이걸 지금 뜬게
사슬 하나를 떴다고 하진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떴다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사슬 하나 기둥코를 떠줄게요. 그 다음에 자 짧은뜨기 6개를 이 링 안에다 떠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여기 고리가 지금 크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건 상관없고 여기 가운데다가 딱 정확하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하나란 상태인데 이 짧은뜨기 다시 풀고 실을 감지 않은 상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고 그럼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감아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통과시켜주면 이게 짧은뜨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지금 하나 뜨셨으면은 여기 단수링으로 첫 코임을 표시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 떴고 다시 넣고 빼서 두 개가 걸려있으면은 이걸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빼기. 자, 두 개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단이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조인을 해주기 위해서 빼뜨기로 첫 번째 코에다가 이어줄 건데요. 자 단수링 빼고 첫 번째 코가 어딘지 지금 안 되고 여기였죠? 여기다가 바늘 넣고 이렇게 넣은 상태로 한번 감아서 뺐는데 이거를 내 바늘에 걸려있던 것까지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뭔가 이상한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뭔가 구멍이 있고 자 원하신다면 이제 실 빼놓고 바늘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셔도 되고 좀 유연하신 분은 바늘 건체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 실꼬리 길게 당겨 들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쭉 잡아 당겨줄 거예요. 쭉 잡아 당겨주면 오므라 들고 여기 완전한 원형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늘 갖고 와서요. 실 바늘에 끼워주고 2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2단도 기둥코 사슬 하나로 시작하고요. 여기 바로 여기 빼뜨기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 6개를 떴잖아요. 6개 모든 코를 늘리기로 다시 떠줄 거예요. 그럼 12코가 되는데요. 자, 우선 늘리기는 짧은뜨기 늘리기인데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단수링을 걸어주고 늘리기니까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짧은뜨기 여기 한 거에 지금 짧은뜨기 두 개가 달려있어서 늘리기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럼 다음 코도 하나 떠주고 같은 구멍에 하나 더 떠주고 다음 것도 하나 뜨고 하나 더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더 떠주고 세 개씩 뜨면 안 돼요. 두 개씩만 넣어주세요. 하나 뜨고 하나 더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더 뜨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지 한번 세어보셔도 돼요. 여기 달린 것부터 세셔도 되고 바늘로부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첫 코 단수링 빼고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3단입니다. 3단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는 여기 늘리기를 했잖아요. 늘리기를 한 부분 보면은 두 코가 있는데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단에서 12코가 있으면 그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늘리기 이거 두 개를 총 6번 반복해서 18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코 바늘을 넣고 빼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초보자이시라면 단수링 필수.
자, 그 다음 코는 늘리기니까 하나 떠주고 하나 더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코에 두 개를 떠주고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자리에 두 개 떠주고 하나 하나 둘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떠주고요. 초코에 빼뜨기 초코에 빼뜨기에서 또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벌써 3단을 다 뜨셨어요. 자, 그럼 4단도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2개 떠주고 그 다음 늘리기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단에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늘리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게 세 코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짧은뜨기, 늘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원형 같은 경우는 보통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단에서 6개를 떠줬으면 그 다음 단은 12개, 그 다음엔 18개, 그 다음 단은 24개가 나오게 그런 6의 배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 단부터 그 배수만큼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이런 6으로 했을 때는 조금 살짝 공 같은 모양 나오고 보통 7에서 8 하면 이제 평평한 모양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24코로 만들어 볼게요. 짧은뜨기 첫 번째 코 해주고 단수링 끼워주고 짧은뜨기 하나 둘 떠줘야 되는 늘리기 이렇게 짧은뜨기 늘리기 또 여기 짧은뜨기 이제 두 코 떠주는 늘리기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늘리기 마지막 짧은뜨기 늘리기 해주고 초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4단이 끝났고요. 5단과 6단은 동일하면서 쉬워요. 자 5단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모든 코 여기 지금 현재 코수가 24개가 있을 거예요. 짧은뜨기를 24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즉 여기 짧은뜨기 하나당 늘리기 없이 쭉 하나씩만 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뜨기 떠주고 단수링 잊지 않고 그 다음 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쭉 짧은뜨기가 24개 나오면 됩니다. 쭉 떠주세요. 떠주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세 코 남은 시점입니다. 23까지 해서 다섯 단 다 떴고 잊지 말고 첫 코에 빼뜨기 자 6단도 동일하다고 해드렸는데요. 기둥코 사슬 해주고 또 짧은뜨기 24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 마커 잊지 않고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당부일 수도 둘 셋 넷 다시 다 뜨고 올게요. 자 이제 두 코 남았는데요. 23 해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자, 이제 7단 들어갈 건데요. 7단 기둥꽃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11개 먼저 떠줄게요. 자, 우선 하나 뜨고 변수링 달고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떠줬어요. 이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2개 떠줄게요. 늘려뜨기 첫 구멍에 하나 떠주고 같은 구멍에 또 떠주고 2개니까 한 번 더 다음 구멍에 하나 떠주고 하나 더 같은 구멍에 떠주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11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 다음에 마커 푸르고 뭐 해준다? 메뜨기를 해준다. 자, 이제 8단입니다 사슬 기둥꽃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9개 떠줄게요. 하나 뜨고 단수링 이거 잊지 않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 다음에 2코 모아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2코 모아뜨기를 어떻게 하나 이게 인형의 경우에는 모아뜨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원래는 이게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고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달려있으면 한 번에 빼는 방식이 보통은 모아뜨기라면 인형에서는 그 방식을 썼을 때 너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랑 있잖아요. 여기 앞이랑이라 불리는 곳이 있고 이거 얘가 앞이랑 여기 V자가 있으면 우리 저희 쪽 저희 가슴 쪽으로 보이는 게 앞이랑 여기 뒤쪽으로 가 있는 게 뒷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앞이랑만 바늘을 넣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같이 줄여줄 구멍을 코에 앞이랑을 또 깨요. 이런 식으로. 그럼 뒷이랑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이랑들만 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갖고 와서 통과시켜주고 두 개 남아있네요. 짧은뜨기와 똑같이 감아서 두 개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게 인형뜨기에서의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늘려뜨기 4개 하나 떠주고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럼 이게 늘려뜨기 한번 해준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떠주고 하나 더 하나 떠주고 하나 더 마지막 늘려뜨기 하나 떠주고 하나 더 그 다음에 다시 모아뜨기 해볼게요. 모아뜨기 여기 앞이랑 아이고 여기 V자가 있으면은 여기 앞이랑만 꿰고 한 번 더 꿰고 그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준다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짧은뜨기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이제 단수링 풀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8단이 끝났어요. 자,
자, 그럼 이제 9단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떠줬고요.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앞 1항만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해주고 자 모아뜨기 다 해주셨으면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려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그 전단에서 저희가 여기 늘려뜨기를 총 4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개 한 거에 그 각각 봤을 때 이제 두 개가 코가 있는데 거기 하나는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그 다음 거에는 늘려뜨기를 또 떠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마치 저희가 여기 2단이랑 3단 떴을 때처럼 이거든요. 나를 들으셨을려나? 아무튼 다시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모아뜨기 해줄게요. 모아뜨기 여기 살짝 이렇게 돌렸을 때 초점이 좀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앞 1항만 갔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짧은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여기 꼬리실은 그냥 속에다 넣어버렸대요. 근데 좀 아직은 나올 것 같네요. 이제 10단 갈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한 번 더 해줄게요. 모아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저 코에 빼뜨기 자, 그 다음에 11단은 긴장 푸셔도 되는 단 11단은 전단의 코수가 총 28개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짧은뜨기 28개만 해줄게요. 사슬 하나 해주고 28개 하나 둘 하나씩만 떠주면 되는 거 알죠? 셋 넷 다 뜨고 돌아올게요. 25 세 코 남았습니다. 26 27 28 그 다음에 첫 코 빼뜨기 해줄게요. 첫 코에 빼뜨기 자 12단입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줄게요. 모아뜨기 하나만 모아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모아뜨기 2개 해줄게요. 모아뜨기 1개, 1개 더. 그 다음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다시 모아뜨기 1개. 그리고 나머지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초코에 빼뜨기. 자, 13단 기둥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단수링 끼워주고 지금 우선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뜬 상태인데요. 짧은뜨기 하나와 모아뜨기 이 조합을 총 3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했고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번 더, 짧은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에 모아뜨기 3개를 해줄게요. 이게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단수링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자, 모아뜨기 하나, 둘, 셋. 다시 짧은뜨기 1개, 모아뜨기 1개를 총 3번 반복해 줄게요. 자, 짧은뜨기 1개, 모아뜨기, 짧은뜨기 1개, 모아뜨기, 짧은뜨기 1개, 모아뜨기. 그 다음에 초코에 빼뜨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솜을 조금씩 넣어두셔도 됩니다. 자, 우선 14단까지 하고 넣으려고요. 14단입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하나와 모아뜨기 하나를 총 5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총 10코가 남는데 자, 그럼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해주면은 이제 구멍이 많이 쪼만해졌어요. 이렇게 쪼만해졌는데 지금 여기서 빼뜨기를 해서 이어주고 나서 솜 넣으려면 조금 힘드니까요. 실 좀 빼놓고 바늘 빼놓고 아이고 해놓고 지금 솜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솜이랑 겸자가 있으신 분들 겸자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있으면은 솜을 겸자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 자, 겸자를 거꾸로 잡아요. 자, 이거 겸자가 좀 조그만한 편이라 솜이 막 뭉티기로 잡히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느낌? 아니면 이제 가끔씩 겸자 없으면은 이 코바늘 뒷부분을 막 쑤실 때도 있었는데 편한 겸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솜을 얼마큼 넣어야 되냐는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단단해야지 주물럭거리는 맛이 있는데 이러신 분도 있고, 또 무슨 슬라임처럼 말랑말랑해야지 귀여울 것 같다, 느낌이 좋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서, 전 이제 막좀 둘러싸면 뭐 이렇게 말랑말랑거리는 정도?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 15단 뜨시고 구멍이 좀 진짜 좀 남을 텐데, 그 사이로 이제 겸자가 있으시면 좀더 넣으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14단 마무리, 빼뜨기 마무리 해줄게요. 우선 옆으로고, 이 초코에 줄어드니까 좀 뜨기 힘드시죠? 빼뜨기 해주고, 마지막. 자, 사슬 하나 해주고, 모아뜨기를 총 5번 해줄 거예요. 모아뜨기. 또, 초코 표시 해줄게요. 다음에, 모아뜨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이었죠?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안 하고 실을 좀 빼서 한 10cm 당겨두시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남기고 자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 뽑고요. 그다음에 돗바늘 가져와 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돗바늘로 남은 실을 끼워주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총 모아뜨기 5번을 해서 이 5코가 남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첫 코죠. 여기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는 이랑, 우리가 모아뜨기 할때 썼던 이 셔프 이 아비랑 있잖아요. 이것들만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은 앞이랑 첫 번째 코에 통과, 두 번째 코에도 통과. 지금 막 잡아 당겨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잡아 당기면 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에 여기 잡고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은 딱 오므려집니다. 그다음 이제 주변에다가 실 넣고 그냥 아무 때나 뽑으시고요. 살짝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주시면은 강아지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살짝 볼록한 여기 주댕이가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얼굴 완성했고요. 우선 귀를 뜨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붙여주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귀를 뜰 실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실 빼주고, 여기서는 또 이제 루프뜨기라는 기법이 들어가요. 자, 여기 실을 좀 많이 남겨두고 시작할 게한 20cm 이상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코를 잡도록 할게요. 그냥 코잡기. 기초 사슬코 만들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줬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슬 하나, 기둥코 사슬 떠주고 짧은 뜨기를 우선 하나 떠줄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랑에만 뜨는지 뒤에다가 산에다가 뜨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요. 이런 건 이제 뜨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루프뜨기를 8개 해줄 건데요. 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실을 원래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뜨잖아요. 얘는 너로 뜰것 같아 하면서 바늘 뒤쪽 가져가서 뒤 있는 아이 갖고 와서 떠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루프는 놓고
이 원래 실 갖고 와서 이렇게 떠줄게요. 자, 다음 것도 똑같이 바늘을 넣고, 어? 너를 뜰 줄 알았지? 하면서 뒤쪽에 있는 실 갖고 와서, 그럼 여기가 크로스가 되거든요. 이 실 두 개가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짧은 뜨기를 마저 해주고, 이 루프의 길이가 지금 제가 손가락 벌린 것만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건 꼭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 잘라낸 작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막 다 똑같이 맞춰야 돼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개 했으니까 또 너일 줄 알았 또 이제 너일 줄 알았지 하면서 쭉 떠줄게요. 셋, 아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떠주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단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2단이죠? 짧은뜨기 10개 하나, 둘, 이 루프랑 같이 안 뜨게 조심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뒤로 이제 5단까지 뜰 건데 지금 1단하고 2단 떴던 걸 두 번 하고 한 번 더 반복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루프뜨기 짧은뜨기를 했다면 3단 루프뜨기, 4단 짧은뜨기, 5단 또 루프뜨기 해주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루프뜨기 좀만 보여주고 저희는 5단 끝에서 뵙도록 할 건데, 자, 1단 3단 5단 공통이죠.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첫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루프뜨기가 8개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실을 잡는 게 아니라 바늘 뒤쪽 보내서 뒤에 있는 실을 갖고 와서 그 상태로 루프는 뜨고 그 뒤에 실 갖고 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마무리 이렇게 쭉 하고, 뜨고 뵙도록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루프 뜰 차례거든요. 그래서 루프 떠주고 짧은뜨기로 끝. 이 상태에서 실 20cm 이상 길게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쭉. 해주시고, 그럼 여기 마지막에 제가 자른 실 여기 있고, 이쪽에 보면 저희가 남겨뒀던 꼬리실이 있거든요. 길을 이렇게 한쪽 실, 어느 쪽 실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꼬리실 남겨놓았던 거, 꼬리실 쪽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집었을 때 짧은뜨기 한 것 같죠? 여기를 이렇게 문 모양처럼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도 되고요. 반 접은 상태로 이렇게 감침질 해줄 거예요. 감침질. 귀
비도 원형뜨기를 할 수는 있었는데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차라리 평면뜨기로 뜨고 나중에 꼬매는 형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자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주변에도 좀 더 왔다 갔다 거리다가 끼었던 데 사이로도 가고 하면서 칠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냥 왔던 데 한 번 더 갔다가 이 짧은뜨기 사이로 숨겨주면서 실정리를 해주고 좀 더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잘라줄게요. 그럼 이제 꼬리실이 길게 남은 거 그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다 뜨고 잘랐던 거 요거 긴 것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걸로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귀를 붙여줄 거예요. 이 루프는 자르면은 지금 아직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택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달려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냅두고 귀를 하나 더 뜨고 똑같이 해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귀 두 개 떠왔는데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귀 달 때는 이제 긴 거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랑 돗바늘 가져와서 끼워주시고 끼우기 전에 위치를 잡자면 저는 4단과 5단 사이에 이제 달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핀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참고로 여기 문으로 여기가 지금 감침질한 선이고 이걸 이제 이대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돗바늘 달려 있는 게 뒷면 쪽에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중심 대고 이런 핀이 있으시다면 그 양 끝을 머리에 직접 꽂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위치가 어떤지 한번 봐주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저는 이제 꽂고 그러면 달아볼게요. 다는 거는 막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달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 지금 실이 중간에 달려있는데 끝에부터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보여요. 여기 이게 이제 나중에 머리카락이 되니까. 그래서 우선 저 그냥 가까운 데 꽂고 핀 꼽았을 때 이 귀 위치 근데 지금 여기가 접혀져 있는 상태니까 이 바깥 부분과 안쪽 코드를 같이 끼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또 한 칸 가고 또 여기서 앞 뒤쪽을 같이 꿰고 이게 한쪽 끝까지 왔으면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끼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조금 지금 지저분하게 나와서 지금 뭐라는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문 여기 뒤집었어요. 중간이 지금 감침질한 선이란 거. 그다음에 여기 꼬맬 때는 이 접힌 부분이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이 안 벌어지게 여기 바깥면과 안쪽면 여기를 같이 집어서 지금 꼬매고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꼬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됐고 하면 이제 핀 다 빼시고요. 튼튼하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 곳에 이제 넣어주고 어딘가로 빼요. 그다음에 여기서 매듭 지어줄게요. 바늘 두고 실 옆에 실 구멍에서 나온 거 옆에다 바늘 두고 한두세 번 감아서 쭉 빼주면은 매듭이 지어지는데.
이제 들었던 구멍으로 다시 쏙 보내주면은, 쏙 보내서 딴 데로 빼주면은 이제 실이 고정이 되죠. 제가 너무 어디 찝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귀 한짝을 달았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실 담은 거는 자르고, 이제 제일 재밌는 작업을 할 시간인데,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링들. 이걸 다 잘라줄게요. 남김없이 다 잘라줍니다. 꼭 한두 세 개씩 안 잘라진 거 발견하죠. 다 잘랐다면 이제 빗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갭빗이 있거든요. 이걸로 빗어줄 거예요. 마구마구마구 빗어주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실이라면 이제 올 풀린 올이 다 연사된 부분이 다 풀어지도록 빗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제 조금 미친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가위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좀 잘라줄게요. 가위가 참 잘 안 들어요. 좋은 가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주면은 좀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머지 반쪽에도 귀를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털이, 귀털이 복슬복슬한 코카 스페니얼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요. 이제 눈을 달아주기 전에 얘를 보면은 이렇게 얼룩이 있잖아요. 이 얼룩을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수성펜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얼룩을 어느 위치에다 하고 싶은지 대충 수성펜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충 이 정도에다가 표시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귀랑 똑같은 색상을 쓸 거고요. 만약 좀 특별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을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귀색의 색상의 실을 지금 한 30cm 정도 잘라왔어요. 이렇게 바늘에 끼워주고 끝에 매듭 지어주세요. 좀 두껍게 두세 번. 이렇게 해주고 대충 이렇게 표시해둔 데가 있으면은 좀 위에부터 갈게요. 그 혹시 십자수 해보셨나요? 십자수라는 거랑 저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십자수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가는 일이 있다면은 먼저 이 X자 중에서 하나 택해가지고 가로로 가고 싶은 만큼 귀 자국이죠. 이렇게 가고 싶은 만큼 전 세 칸 갈게요. 세 칸 간 다음에는 이렇게 X자 이 반절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시 꼬아서 돌아가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씩 X자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좀 한 번에 가로 세로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쪽으로 내려와서 또 가로로 쭉 가주고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오면서 반대편 X 해주고 만약 이제 여기가 여백이 아무래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게 싫으시다면은 아까 뭐 했더라? 그 아 여기 여백이 싫으시다면은 이 지금 이 실을 실이 몇 탑인지 하나를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렇게 하나하나씩 뽑은 상태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티치를 주시면 여백이 조금 덜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가셨을런가.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스티치를 주시고 저는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려고요. 그러면 끝날 때 그냥 딴 데로 빼고 또 여기서도 딴 데 빼고 여러 번 이렇게 해주고 끝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잘라도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얼굴 스티치가 되었고 이제 눈을 달아줄 거예요. 전 눈을 6mm 미터짜리 쓸 거고요. 한 7단과 8단 사이 그 정도 단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눈 꺼내주고 눈 두 알과 이게 이제 따로 얇은 실이 없으시다면 그냥 여기 머리색 썼던 실 있잖아요. 이건 30cm 잘라오세요. 이렇게 잘라 갖고 오면은 네 합수가 4개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갈랐을 때 이 중에서 하나 뽑고 두 개 뽑고 이게 두 줄만 쓸 거예요. 그분이 이거 스티치 할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고 이게 총 4합이었잖아요.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렇게 4개 하나씩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뭐라 해야 될까 실이 면적이 좀 더 커버가 되는 게 크거든요. 이거 하고 그냥 실 이거 하고 당연히 이렇게 넓적해진 실로 했을 때 X자 스티치를 놨을 때 여기 여백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점. 어쨌든 눈을 달 때는 저는 두 합만 쓸 거고요. 눈을 달 때는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얇은 바늘을 써야지 여기 단추 눈이거든요. 눈 구멍에 여기 단추에 단추 구멍에 들어가 여기가 수랍니다. 바늘이 끼워주시고 얘도 끝에 매듭을 지어줄게요. 좀 많이 한 네다섯 번 이상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 눈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펜도 쓰시면 좋죠. 저 7단과 8단 사이라 했는데 여기 1, 2, 3, 4, 5, 6, 7 이 라인에 저는 할 건데 여기하고 여기쯤 눈이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랑 여기 이런 거 펜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핀 중에서도 끝에 구슬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셔도 좋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끼워가지고 자 그럼 매듭 지어진 바늘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구슬을 끼워줄게요. 자, 끼웠고 다시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면서 옆에 다른 눈 달 곳으로 바늘 빼주고 그다음에 다음 눈알도 끼워주고 또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바늘 넣고 옆으로 또 가서 지금부터 살짝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구멍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넣고 빼고 또 옆으로 옮겨가서 빼고
좀 잡아 당겨 줄게요. 잡아 당겨 주면서 하고 얘 하고 전화 두 번 정도 하고 마무리 할 거니까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거는 매듭 좀 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빼셨으면은 매듭 지어서 다시 어떤 구멍으로 넣어준다. 딴 데로 빼주고 자, 당겨주고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눈까지 달았는데 이제 코 자수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 자수는 혹시 소량의 검은색 실이 있으면은 요거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검은색 실 한 30cm 두고 자르고 검은색 실도 이거 하나를 다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요거는 같은 실은 아니고 다른 실이라서 합수가 다른데 보시고 한 굵기 얘는 조금 굵고 한 2합 정도로 쓸게요. 얘도 그래서 여기 2합 정도 갖고 왔고 이 바늘에 꿰어줄게요. 바늘에 꿰고 끝에 매듭 지어주고요. 자수는 놓고 싶은 대로 놓으셔도 되고 자수 놓는 게 또 이제 위치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시 여기 펜 수환해가지고 여기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코하고 여기다 입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달 했을 때 이제 바늘 넣어서 나온 위치 나오고 전 여기 이렇게 V자로 먼저 스티치 한번 줘보려고 해서 나오고 옆으로 가서 내가 여기 여기서 뾰족했으면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코가 이렇게 스티치 놔준다면 여기 입 할 건데 입은 얘랑 반대로 여기 밑에 좀 인중해주고 다시 얘를 이렇게 잡고 옆에 넣는 대신 실을 뒤에다 두고 이렇게 빼면은 또 이렇게 해서 입이 완성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빼서 여기 이제 덧수 계속 나가지고 색칠하듯이 코를 수놓아 줄게요. 옆으로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자꾸 이 귀가 귀찮게 하잖아요. 고무줄로 묶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아지 인형을 위한 헤어밴드는 없는 걸까요? 가운데로도 넣어가지고 가운데로도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때도 그냥 쭉 넣고 나왔던 자리에 다시 넣고 몇 번 이렇게 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커트 해줄게요. 여기 수성펜을 쓰셨으면 여기 물 묻히면 다 지워지니까요. 이런 거 지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귀엽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볼터치 용품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공을 만들어보고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뭐 여러 가지 쓰셔도 귀여울 것 같고요. 저 우선 흰색으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 코카 얼굴 만들 때 처음에 원형링 해줬던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검지에다가 실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검지에다가 실을 한 두 번 감아주고 쏙 빼서 그거를 가운데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상태에서 이제 바늘 넣어서 가져와서 사슬 만들듯이, 근데 이건 기초 코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고 짧은뜨기 이 안에다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6개를 떠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실게요. 여기 실을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한번 감아서 감아서 빼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색을 하고 싶은 색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세 실을 갖고 와요.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 실로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빼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실로 빼줄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초코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초코 여기가 초코인데, 초코에다가 바늘 넣고 이 하늘색 실로 빼뜨기해서 마무리. 자, 여기는 여기 흰색 실 끝부분을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줄게요. 힘들면 이거 빼고 이렇게 두고 여기. 근데 이제 이 실이 방금 끊은 실인 거 확실히 하시고, 여기 두 개 하늘색 실 꼬리 부분과 방금 자른 흰색 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게 안 풀릴 정도만 그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여기 원형 닫아야 되니까 이거 꼬리실 흰색 꼬리실 쭉 잡아 당겨줄게요. 모르고 파란색 실을 당겨버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고리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바늘 다시 꽂았을 때 이런 상태일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갑자기 이제 처음에 뜨면서 바로 배색을 바꾸는 거라, 아니면 그냥 한색 실로 그냥 다 뜨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2단 갈게요. 사슬 한 떠주고 늘려뜨기 6개 뜨고, 우선은 2번 잊지 않고 단순히 끼울게요. 같은 거 하나 더 떠야지 늘려뜨기가 완성이죠. 그 다음도 늘려뜨기 늘려뜨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3단 사슬 하나 떠주고 짧은뜨기 하나와 늘려뜨기 하나를 총 6번 반복해 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늘려뜨기. 얘도 까먹을 뻔. 자코에다가 단수리.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려뜨기. 이렇게 해주면 총 18코인데
코에 빼뜨기 해주고 3단과 4단은 똑같... 아니 3단... 아니 지금 3단 떠줬고요. 4단, 5단, 6단이 동일해요. 지금 짧은뜨기 18개인데 그냥 똑같이 짧은뜨기 늘림이나 줄임 없이 18개를 3단 동안 떠주면 되거든요.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1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떠주고 4단 5단도 똑같이 6단도 똑같이 떠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 지금 4코 남았네요. 17, 18 하고 빼뜨기로 이어주고 자 이제 7단입니다. 사슬 하나 해주고요. 짧은뜨기 하나와 모아뜨기 하나 이 조합을 총 6번 해줄 거예요. 이제 늘린 걸 다시 줄여줄 차례죠. 꼬다리 실은 속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스윙 해주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모아뜨기 아비랑만 하는 거였는데 기억하실랑가요? 다시 짧은뜨기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여기도 다시 봐주세요. 여기 모아뜨기를 합니다. 색을 바꿀 거예요. 여기에 뺐어요. 여기 두 개 걸리는 상태에서 wait 하고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일단 떴던 실 있잖아요. 이 실을 갖고 와줍니다. 이 실을 갖고 와서 대신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헐렁헐렁하죠? 여기 저 민트색 실, 하늘색 실 자르고 이 두 실을 묶어줄게요. 요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 속에서 묶어주고 전 두 번 정도 묶어주거든요. 묶어주고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뜰 실은 바깥쪽에 빼놓고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그 다음에 넣기 이제 여기 마지막 단을 뜨는데 마지막 단 뜨기 전에 솜 좀 넣어줄게요. 겸자 쓰셔도 되고요. 얘는 좀 겸자 쓰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손가락으로 될 것 같아. 솜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고 근데 우선 지금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돗바늘 마무리하기 전에 더 넣으실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바늘 끼워주고요. 마지막 단 모아뜨기 기둥코 사슬 하나 해주고 모아뜨기 6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솜이 자꾸 나오죠? 다섯, 여섯 돗바늘 마무리 할 거니까 이거 모아뜨기 하시면 그냥 실 10cm 이상 쭉 빼시고 잘라주고 쏙 빼주시고 지금 이제 더 넣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구멍 많이 작아졌으니까 좀 겸자 이용할게요. 손 너무 많이 갖고 쭉쭉
넣어준다. 이 정도 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여기 꼬리실에 끼워주고요. 여기 초코 앞 1항부터 마지막에 6코였으니까 6번 여기가 첫 번째 코 앞 1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가운데 딱 잡으시고요.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은 공이 완성된데 여기 돗바늘 반대쪽으로 아무 때나 넣어서 여러 번 하시면은 더 튼튼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을 잘라줍니다. 자, 이제 그냥 봤을 땐 근데 또 이게 무슨 모양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흰색 실 좀 가져와서 한 40-50cm로 자를게요. 이런 인형용 실들을 보면요, 이걸 좀 갈라봤을 때 실이 여러 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총 4합짜리 실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두 개 이렇게 대보시고, 줄무늬가 들어갈 건데 1합은 너무 얇을 것 같아서 두 합만 이렇게 빼줄게요. 실 두 개. 총 네 겹이었는데 저는 두 개만 빼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반에 갖고 와서 그걸 끼워주고요. 끝에 매듭 지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많이 묶을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해주고 아무 때나 우선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위에 이 배색이 시작된 부분 이 경계선에 바늘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 무늬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와서 밑에 일직선 들어가고 또 반대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똑바로 가게 해주고 줄은 넣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잡아당기면 모양이 막 이렇게 짜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속에 너무 실이 이 무늬가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적당히가 언제든 중요하죠. 적당히 챙기는 게 쉽지 않지만요. 이제 뭐 굉장히 자수 수준이 높으시다면 농구공 같은 거 자수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실을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은 이제 여러 번 이 안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뽑았다가 다시 그 구멍에 넣어서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한 세네 번 해주면은 굳이 매듭 없이도 이 실이 안 풀리거든요. 이 정도 해주고 전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공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키링 재료들 갖고 와주세요. 이런 거 오링 있으면 좋고요. 오링 그래도 요거 두 개는 달 거니까 오링 두 개 정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링 반지 필요하시면 오링 반지랑 겸자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우선 오링을 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벌려주고 강아지 여기 머리 위쪽에다가 이쯤에 정수리인 1단 쪽 위에다가 코를 한두 개 정도 끼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원하는 거 코커 얘는 여기에다 돼 있으니까 그럼 이번엔 여기다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달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넣고 얘를 다시 잠궈주고 오링 반지 손으로도 가능해서 그냥 꼭 밑으로 해주고 이제 옆에 고리도 똑같이 오링을 벌려주고 공도 공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쪽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 코가 끼어놨던 고리에다가 아니면은 여기 너무 딱 붙어 있는 게 싫으시다 하면은 오링을 여러 개 가지고 얘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붙이면은 더 공이 떼굴떼굴 잘 굴러다닐 것 같은 느낌이 되겠죠? 이게 합칠 때 도구의 힘이 조금 필요하죠. 그래야 좀 더 튼튼하게 오래 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코카 키링 또 완성이네요. 이게 가방에 걸어주셔도 귀여울 것 같고요. 이렇게 머리가 너무 산발이다 하면은 쓰다듬어 주세요. 원래 개털은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빗어주는 재미로 데리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